네. 와우. 와우. 네. 몬스타엑스의 Fate and Love 유튜브 카운트다운 라이브 시작합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후 몬스타엑스. 안녕하세요. 몬스타엑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션우 인사. 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몬스타엑스 션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몬스타엑스 형원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민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겐입니다. 안녕하세요. IM입니다. 안녕하세요. 주원입니다. 반가 반가. 오케이. 네, 드디어 오늘 몬스타엑스 새 앨범이 나옵니다. 와, 네. 떨려요? 아, 지금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네. 20분 남았어요. 20분. 20분. 딱 20분. 이번 앨범이 또 미니 아니잖아요. No. 정규잖아요. Yes. Regular. 정규. 이번 3집 Fatal Love 타이틀. Fatal이요? Fatal. Fatal Love. 아, 오케이. 그렇게 yeah, 해주세요. 한번 제대로 들려주실래요? Fatal Love. 어, 영국으로 가시네. 예, 알겠습니다. 네. 또 뭐가 됐든요. 네, 뭐가 됐든요. 네. 네, 저 하여튼 물론 모든 앨범 저희가 최선을 다하잖아요. 미니든 뭐 싱글이든. 그렇지만 이번 정규 앨범 진짜 멤버들끼리 많은 얘기도 나눴고 저희가 의견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했고 그쵸. 또 어떤 걸 보여줘야 몬베이들이 좋아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네 다들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그래요? 네 일단은 뭐 의상 같은 경우에 네. 네 몬베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. 딱 두 개가 있더라고요. 아... 벗던가 입던가. 아, 근데 뭘 입냐? 네. 슈트. 그러니까 벗던가 슈트 입던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. 그래서 골랐죠. 거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죠. 필살기를 그쵸, 썼어요. 필살기죠. 필살기. 네. 많이 모았거든요. 기를 네, 네, 그동안. 네. 또 뭐 있나요? 또 저희 뭐 의견 또 얘기해가지고 뭐 수록곡 같은 거든 뭐든. 사실 네. 아무래도 그 러브킬라라는 곡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모여가지고 이제 네, 회의를 진짜 많이 했고 사실. 이것저것 지금 이제 타이틀곡인 러브킬라 말고도 다른 곡들이 후보에 있었는데 요 곡으로 돼가지고 좋네요. 네. 형원이도 한마디 한다고? 아 일단 이번에 좀 정규다 보니까 저희가 곡들을 네. 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. 네네. 근데 저희가 뭐 수록곡 타이틀곡도 마찬가지지만 수록곡들을 좀 전체적으로 약간 다양한 색깔을 담으려고 그쵸, 그쵸. 저희가 곡을 선택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네, 듣는 음악. 네. 사실 어제 또 프리뷰가 떴잖아요. 그렇죠. 네, 프리뷰 다 보셨어요? 아, 봤죠, 봤죠. 당연히 봤죠. 어땠어요? 느낌이 어땠어요? 션우 형? 나오기 전에 봤는데 굉장히 제가 다 설레더라고. 내가 다 이미 설레. 간질간질했어요. 간질간질한 느낌. 처음 그 시작이 비트부터가 좋지. 그렇지, 그렇지. 시작이 비트부터. 그치. 저는 그 뭐죠? 어릴 때 다음 네? 날 수학여행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는 거 있죠. 네네네. 제가 오늘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났어요. 사실 되게 처음인데 네. 아무래도 제 마음속 깊숙이 뭔가 떨림이 있지 않나. 설렘이 있었어서. 좋은 멘트였어요. 네. 좋은 멘트. 네. 주원 씨 뭐 또? 아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몬베베들과도 많은 의견 교환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? 네. 있었어요? 네, 이 러브킬라를 두고 벌어졌던 수많은 설전들이 설전들 굉장했습니다. 그 중심에 네. 저희 민혁 씨가 있었죠. 괜히 네. 왜 그랬을까요? 저는 이제 네. 이게 그냥 뭐 스포를 하려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몸에 네. 사랑해서 죽겠다. 정말 죽겠다. 사랑해서 죽겠다. 그랬더니 갑자기 러브킬러. 이러더라고. 저도 당황을 했죠. 등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. 네. 끝까지 숨겼죠. 아니라고. 네. 이제 뭐 앨범 스포로 슬슬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네. 음원이 곧 나오기 때문에 네. 네, 지금까지 앨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요. 네. 컨셉 포토, 그 다음에 또 뮤직비디오 티저, 그리고 어제 앨범 프리뷰까지 공개가 돼가지고 지금 몬베이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한껏 꼭대기까지 치솟아 올라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. 네. 오케이. 네,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그 치솟아 있는 기대감을 더 치솟게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죠. 좋습니다. 네, 이왕 제대로 스포하는 거 스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왕 하는 거 시원하게 전곡을 다 들려드리도록 yes. 하겠습니다. 아, 그럴 순 없고요. 예, 네, 다 들려드릴 순 없고 네. 어차피 저럴 수만 들을 수 있잖아요. 뭐 거의 바로 잘라버리죠. 네. 네. 오케이, 오케이. 칼 차단. 거의 패킹가인 줄 알았어요. 네. 다 들릴 순 없고 네. 어떤 곡인지 어떤 느낌인지 좀 명확하게 딱 그 느낌이 세게 올 수 있는 오케이. 네. 그런 거를 한 줄평을 딱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지. 네. 네.
그럼 천혜영부터? 1번 트랙으로 한번 가볼까요? 네, 뭐 한줄평. 예스. 한줄평. 딱 핵심적인 아. 것만 꼽았어. 굉장히 반전이 있는 곡이다. 어? 아, 다들 공감 못 하시는 거지? 한 줄평. 자기만의 의견이에요. 네, 개인적으로 한 줄평인데 네. 조금 더 느낌 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금 더 디테일하게. 좀 더 느낌 있게. 아, 그러니까 또 가게 되면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. 아, 이게 또 약간 또 너무 진부한 느낌이라. 아, 일단은 치명적이고 무대에서 오케이, 한 세 줄평 정도로 합시다. 퍼포먼스도 좋고 음악과 잘 어우러지는 퍼포먼스와 그리고 또 색다른 비트. 그러네. 맨 처음 딱 네. 한마디 했을 때가 넘어가도록 제일 하겠습니다. 좋았는데. 자, 이번 트랙 정말이 정답입니다. 이번 트랙은 제가 해볼게요. 이번 트랙은 갈증이에요. 갈증은 갈증. 약간 라틴의 느낌이 싹 냄새가 나지 않나. 네네. 그런 정도의 스포 정도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. 또 열곡이기 때문에 아직 네. 갈 길이 멉니다. 멀죠. 네. 네. 자, 다음 트랙은요? 제가 소개를 하자면 이게 이제 Thriller라는 곡이고요. 오케스트라 구성이 들어간 곡이라고 하네요. 네. 근데 개인적으로 이 곡은 사실 저도 Thriller라는 제목을 썼던 네. 곡이 네. 있었거든요. 네,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네. 제게 조금 더 아, 그래요? 낫지 않나. 와우. 아, 이 곡도 물론 좋죠. 저 아직 공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당연하지.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. 아, 그랬지. 그냥 한번 농담을 한번 던져 보는 거지. 네네. 오케이. 네. 오케이. 아, 근데 방금 말했던 Thriller의 네. 그 포인트는 테미오 초모초모 와일 나요. 거기 여기거든. 테미오 초모초모 와일 나요. 그 부분이. 예, 네, 거기. 네. 진짜 좋아요. 예, 네, 저 진짜 좋아요. 거기만 돌려줘요. 네. 거기 그 어제 그 나오지 않았어요? 영상 나왔어, 있지 않았어요? 나왔어. 그 딱 잘리는 부분 끝에. 프리뷰에 나왔어. 맞아. 프리뷰에 맞아요. 있었어요. 맞아요.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4번 트랙은 Guess Who. Guess Who. Guess Who. Guess Who. 이 곡에 대한 저의 생각은 약간 순두부찌개 같다. 제가 좋아하거든요. 아, 네, 그렇습니다. 나 뭔가 순두부찌개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고 뭔가 막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네. 네. 내가 좋아해서. 자, IMC. 네. 5번 트랙 Nobody Else는요. 네. 이제 형원 형의 자작곡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록곡 중에서 형원 형 곡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번에. 와. 이상. 스포는 없어. 그냥 제일 좋아한다. 끝이에요? 제가 좋아한다고요. 아, 오케이. 좋습니다. 자, 이제 6번 트랙. 비스트 모드. 저희 또 주원 씨 곡이고 네. 또 제목 보고 또 몬베이 분들이 아, 강렬하겠구나. 어제 딱 그 뭐라 그러죠, 어제? 프리뷰. 딱 프리뷰 듣고 거기 나왔죠. 왠지 몬베이 분들이 여기서 전율 한번 쫙 느꼈을 것 같은 느낌이 쫙 드는 거예요. 어허. 이 곡에 대한 약간 포인트는 퍼포먼스가 네. 다시 할게요. 이 곡은 아침이라서 두뇌회전이 좀 느리네요. 그러니까 좀 느리네요. 괜찮아요. 이해합니다. 퍼포먼스가 왜 이거? 네, 퍼포먼스가 있어요. 뭐 스포일러니까 네, 퍼포먼스가 있습니다. 네, 죄송해요. 말해버렸네요. 퍼포먼스 있는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파워풀합니다. 거기까지만 네. 하세요. 네. 죄송한데 제가 예전부터 말했잖아요. 네. 기현 씨가 참 재밌는 친구예요. 네. 네. 나도 모르게 다 말해버렸네. 네. 혹시 죄송한데 모드가 한국말로 뭔가요? 모드가 모드죠. 그런가요? 모드가 나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. 이 정도면 모드는 한국어 단계. 어떤 단계 진입하는 단계. 짐승 단계. 네. 모드죠. 알겠습니다. 자, 7번 트랙으로도 네. 넘어갈게요. 7번 트랙은 또 대동단결이고 네. 이제 또 주원이의 네. 곡이고요. 네. 뭐 한줄평은 생각나는 게 있지만 뭡니까? 얘기해 주세요. 몬스타엑스가 확실하게 대동단결을 할 수 있는 오, 그런 좋아요. 느낌이 아닌가. 몬베베랑 같이. 예, 네, 몬베베와 그렇죠. 같이. 예. 좋습니다. 그리고 8번 트랙은 나잇뷰고요. IMC의 곡이고요. 되게 뭔가 그런 세련된 도시에 약간 와인을 마시면서 하우스를 출 것 같은 그런 느낌?
와인잔 들고 약간 하우스를 이렇게 약간 사람들랑 같이가 아니라 약간 네, 혼자. 혼자 혼자. 약간 나는 약간 와인보다는 네. 좀 펌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. 되게 네. 좋은 호텔 방 안에서 그렇지. 노래 딱 틀어놓으면서 그렇지. 약간 그 저는 뭔가 이렇게 와인이나 무알콜로 저는 이제 무알콜로 이렇게 해놓고 네. 약간 이제 약간 이렇게 가운 같은 거 입고 딱 멋있게 딱 흘리지 말아야죠 와인. 안 흘리게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게 약간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. 내적 댄스. 예.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9번 트랙 라스트 카니발은 되게 칠한 느낌이 있는 곡이고 저는 이 곡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. 온몸으로 막아줄게. 예, 좋아요. 좋아요. 예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한 소절 좋았어요. 예, 한 소절. 네. 네,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트랙인데요. Sorry, I'm not sorry. 네, 뭔가 이 추워진 날씨에 네.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인데 저는 약간 그런 걸 뭐라 그러나요? 자기 전에 듣는 그런 자장가? 자장가. 약간 이 겨울에 이, 네. 이 겨울에 잠 못 자는 사람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. 네, 불면증도 있고. 네. 근데 딱 들었을 때 너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따뜻한 겨울, 차가운 겨울에. 네. 이런 게 좀 유행했으면 좋겠어요. 사실 이제 한국말로 하면 미안해, 안 미안해 이거잖아요. 근데 되게 미안. 바이브가 자체가 되게 편안하잖아요. 그렇죠. 가사를 보면 네. 야, 가사가 굉장히 가시가 돋아 있어요. 네, 맞아요. 맞아요. 맞아. 그리고 포인트는 맨 마지막에 그 화성이랑 이렇게 깔리면서 노래 나오는데 그때 진짜 멤버들이 처음으로 제일 많은 목소리들이 합친 화성의 노래들이 나오고 거의 한 4-5명 모든 보컬들의 네. 맞아요. 저도 네. 그 애드립 네, 불렀어요. 들어보시면 애드립부터 그 노래, 화성, 뭐 아래 음까지 다 모든 멤버들이 그쵸. 쫙 나오는 그쵸. 네, 충창단이죠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앨범 수록곡 스포를 살짝 드렸고요. 네. 또 앨범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몬베베 분들이 좋아하는 파우로 카드 저희가 할로윈 라이브 하면서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지금 대놓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거는 또 앨범에 수록돼 있는 앨범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포토카드입니다. 뭐 안경 셀카도 있고요. 자, 네. 사실 네 몬베 분들이 앨범 언제 배송되냐고 네. 빨리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곧 된다고 하니까요. 네, 조금만 네.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이 중에 자신의 그 원픽 네. 제일 원하는 포카 당첨되시길 바랍니다. 네. 각자 뭐 잠깐 뭐 마음에 드는 사진 있으면 뭐 잠깐 짧게 언급해서 잠깐 뭐 한 명씩 볼까요? 네. 한 명씩 보기엔 저희가 시간이 약간 없고요. 아, 그래요? 네. 네. 션형부터 뭐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 보여주면서 이 사진 좋습니다. 한번 네. 해주세요. 이 사진 좋습니다. 네. 좋아요. 약간 보라색 머리처럼 나왔어요. 션형. 자, 형원이. 마이크 드세요. 네, 저는 이 사진이 좋습니다. 네, 그렇대요. 민혁 씨는요? 저는 이제 안경 쓴 거랑 이 최고로 노출을 많이 했어요, 이 사진. 네, 안경 쓴 거랑 노출 사진. 훤하네. 네, 훤합니다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야예요. 네, 저는 이 사진. 이를 입을 앙다물었네요. 그렇죠, 앙다물고 네. 있죠. 네, 좋아요. 오케이, 이 사진. 저는 이 사진 좋아요. 왜 이유가 있나요? 이쁜데? 좋아요. 주원이 거 궁금하네요. 네. 주원이도 한번 볼게요. 저는 이 사진이 좋은데 네? 좀 한번 확대해 주시겠어요? 저 이 사진이 좋은데 왜요? 이유가 있나요? 이 사진이 더 좋아요. 와. 매직. 네, It's magic. 내가 해달라 했거든 이거. It's magic. 야, 잘해 잘해. 저거 잘한다 이거. 네. It's magic. It's magic. 오케이. 네. 그리고 또 이제 뮤직비디오 얘기로 넘어가 볼 건데요. 더 많은 스포를 해달라는 분들이 좀 많은데 뮤직비디오도 스포를 어차피 곧 나오잖아요. 곧 네. 나올 거 몬베베한테 좀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찍으면서 네. 다들 어땠는지 일단은 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네. 저 주원 씨 거 제일 궁금해요. 네. 아, 어떻게 찍었는지. 네네네. 그 개인 컷들이 있잖아요. 네네네. 네네. 저는 굉장히 그 제가 맡은 역할에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내가 만약에 연기를 하게 되면 진짜 그 캐릭터에 뭔가 실제로 뭔가 이렇게 빠져들 수 있는 몰입감이
뭔가 있는 게 이미지가 확실하잖아요. 그 네, 되게 확실했고 네. 너무 좋았는데 또 같이 해주는 이제 엑스트라 분들이 또 워낙 또 연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어 맞아요. 예 네, 너무 재밌었어요. 주원 씨 저는 그 처음에 네네. 그 주원 씨가 딱 하면서 네. 이거 한 거 있잖아요. 네. 그 하다 표정 악 이렇게 하잖아요. 네네. 악이 뭐예요? 그 있잖아요. 아직, 아직 안 나왔어요. 아직 안 나왔어요. 아직 안 나왔어요. 아, 스포처럼 얘기를 해야 되죠. 네, 거기가 네. 보고 핸드폰 떨어뜨렸어요. 진짜로. 근데 거기 보면서 처음에 그냥 완전 거기서 주은이가 완전 캐야 돼. 진짜. 그게 그 문장이 있잖아요. 네. 네. 그 문장에 어떤 게 잘 어울릴까, 어떤 연기를. 게 맞을까, 연기를. 그렇죠. 대사 같은 거죠. 대사니까. 근데 그걸 또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뭔가 멋있는 표정을 네. 하기에는 너무 진부한 것 야, 같고. 그래가지고. 프로네, 프로. 그리고 또 하이라이트는 사실 네. 또 주원인데 네. 마지막에 네. 바람 맞는 장면. 그 장면. 아, 영화 좋아서 영화.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남자애 네. 타고 싶었어요. 같이 떠나고 싶었다고요. 바로. 진짜로. 예. 아 나는 예. 그때 주인공이네. 제가 제일 마지막에 찍었어요. 네네. 그거를 이제 창균이랑 완전 새벽이죠. 둘이 남아가지고 둘이 남아가지고 계속 찍었는데 진짜 너무 추운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그 콧물이 계속. 아 전혀 안 느껴져요. 전혀 그런 거 전혀 없어요. 그냥 바로 같이 떠날 것 같아요. 이거 6월달에 찍은 줄 알았어요. 네. 진짜 더운 줄 알았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뮤비에서 네? 형원 형. 어디죠? 형원 형이 이제 네. 그 사실. 티저에서도 나왔는데 네네네. 뚜뚜뚜뚱뚱 하면서 이제 걸어옵니다. 네. 이거. 이렇게 탁 이제 엑스타분을 이렇게 탁 치고 이렇게 딱 걸어가는데 네. 내가 여기에 짱이야. 오. 아, 전해졌나요? 전해졌어요. 아, 그럼 아, 네. 감독님이 그 지시를 해주셨거든요. 네네. 사실 너가 여기 짱이다. 뮤비 찍기 전에 제가 굉장히 네. 이 형원군한테 머리 잘라라. 머리 제발 잘라라. 머리 잘라라. 정말 제발 부탁하는데 잘라라. 네네. 했는데 네. 뮤비 보고 내 생각이 바로 바뀌었어. 아 너무 이게 머리 이렇게 하나 내린 거 있잖아요. 아 네네네. 그거 아이디어였어요? 형의 아이디어였어요? 네, 거기 이제 지금 머리에서 네? 그 피스를 좀 붙였습니다. 아 네, 확실히 아, 그래요. 잘랐으면은 약간 그 느낌이 더 안 났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. 난 틴트 선글라스 그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난 처음 봤습니다. 아, 진짜 처음 봤어요. 네, 너무 잘 어울려요. 처음 봤고 네. 이제 슬슬 시간이 됐을 텐데 네. 지금 지금 몇 분인가요? 57분입니다. 57분이면 뮤직비디오 이거 조금 더 스포를 또 이제 3분 뒤에 나오니까요. 네. 제가 짧게. 네. 또 뭐 한마디씩. 저는 그 장면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. 그냥 별 임팩트 있는 장면일 수도 있고 아닐 네. 수도 있는데 그냥 창균이 처음에 운전하는 거. 그렇지. 거의 영화야. 거의 영화예요. 진짜. 그렇지, 그렇지. 네. 아 그리고 굉장히 강렬해요. 네. 네. 그리고 뭐 또 빠르게 또 몇 개 말씀드리자면 네. 저는 그 비닐 옷을 입고 비닐을 이렇게 씌워놨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 세트가 변합니다. 좀 바뀌어요. 느낌이 좀 바뀌어요. 아 그렇죠. 네. 그 물어보고 네. 싶은 게 있는데. 네. 그 중간에 이제 여기 뭐 부으시잖아요. 어? 스포? 네. 네. 부을 때 네. 그거 원샷 원킬로 찍은 거예요. 아, 3샷이요. 3샷. 3샷 3킬로 했어요. 아, 똑같은 게 한 세 개 있었어요. 아, 3샷으로. 3샷으로. 아, 그래서 저거 한번 쓰면은 끝날 텐데 어떻게 했나 했죠. 예. 그랬죠. 그랬죠. 저는 개인적으로 민혁이 형의 그 장면을 보면서 네. 이거 되게 느낌이 뭔가 희한하다. 그 뭐예요? 느낌이 뭐지? 그걸 노린 거지. 뭐 이상한 느낌? 뭔가 이상한 느낌인데 그게 섹시한 거거든. 진짜. 그 뭔가 이상해야 섹시한 거거든. 주인공 주원인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네. 그건 좀 멋있어. 이렇게. 어디요? 아르르르. 야, 거기까지 이제. 야, 스포를 제 다 이제 뮤비 보시면 알 거야. 뮤비 다 봤네. 저 이제 슬슬 엔딩멘트로 가야 해요. 왜냐하면 이제 좀 1분 한 17초 남았거든요. 진짜요? 앨범이 나오기. 네네네. 또 우리 떨리네요. 또 요거 또 이거 마치고 네. 또 분명히 들어가가지고 네. 저희 또 이제 음원 나오면 이제 댓글들 저희 엄청 볼 거거든요. 네, 들어가가지고 분명히 무조건 많이 볼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네. 들어주시고. 이제 59분입니다. 네, 59분이고요. 잠시 후에 잠시 후도 아니죠. 거의 이제 몇십 초 뒤에. 저희 몬섹스의 정규 3집 페이탈 러브 타이틀곡 러브 킬러가 나옵니다. 많은 나옵니다.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. 네. 주원이가 마지막으로 또 주인공이 네. 한마디 하시죠. 아 진짜 정규 3집이라는 게 사실 가수한테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좋죠. 생각이 네, 드는데 저희 몬스타엑스만이 할 수 있는 진짜 약간 필살기를 썼다라고 생각할 네. 정도
정도로 좋은 곡 많이 들고 왔으니까 몬베베들이 제일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많이 사랑합니다. 여러분 자 이제 지금 시간 10초 남았는데 러브킬러 많이 들어주시고 아직 점심 못 드신 몬베베 분들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. 좀 이따 밤에 또 있으니까요. 알죠? 컴백쇼 나 인사할게요.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망관부 많이 들어주세요. 망관부 한시 됐어요. 렛츠고 많이 듣자 많이 듣자.